자, 여러분, 캠아, 반갑습니다. 무브캠프 MD 김실장입니다. 자, 날이 점점 더 추워지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또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무브캠프 가족 여러분 모두 안전 캠핑하시기 바라며, 특히 겨울철에 무시동 히터나 차량 내부에서 가스 히터를 가동하실 때는 필히 창문을 조금 열어두시거나 우리 차량용 환풍기 맥스팬을 꼭 틀고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즐겁고 안전하게 캠핑 라이프 즐기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김 실장이 소개해드릴 차량은 무브캠프 캠퍼밴 시리즈 타입 D 모델에서 파생된 스타렉스 캠퍼밴입니다. 캠퍼밴 제작 차량 베이스는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 차량이고요. 부부 두 분을 위해서 기획된 캠퍼밴입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러 가실까요? 타입 D 모델은 주방 가구가 운전석 뒤로 위치하는 것이 포인트인 모델입니다. 운전석 측 문을 막아서 사용을 하지 못하지만 나머지 공간이 상당히 넓어서 활용하기가 좋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은 기본 옵션 사항의 50L 냉장고에서 98L 2도어 냉장고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남는 공간에 커스텀 가구를 배치하여 좌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주방 공간을 소개하기에 앞서 차량의 후면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의 TV는 운전석 측 D필러 부분에 장착이 되었습니다. 캠퍼밴 제작을 의뢰하신 의뢰인께서 차량의 후면부를 많이 활용하실 계획이고 캠퍼밴 내부에 누워서 편하게 TV를 보기 위하여 해당 위치에 장착되었습니다. TV는 캠핑 가용 3단 관절 브라켓을 활용하여 설치가 됩니다. 차량의 밖에서 그리고 안에서 3단 관절을 활용하여 원하는 각도 및 위치에서 TV 시청이 가능합니다. 트렁크 측 서랍에 탑재된 밥상은 정말 여러모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밥상을 꺼내어 다리를 펴주고 말 그대로 밥상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 피크닉 가서 돗자리에 펴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밥상을 서랍에 다시 넣고 포위하고 계신 캠핑 체어를 옆에다 딱 펴주시면 금세 자그마한 카페가 완성이 됩니다. 해당 차량 작업을 의뢰하신 의뢰인께서는 전자레인지 매립형 벽장을 탑재하고 침실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사용하기 위하여 조수석 측 벽장은 설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정 컵홀더가 있는 부분에 플라스틱이 그대로 노출되어 어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옥제 구조물을 설치하여 조그마한 소품을 수납하고 전체적인 분위기에 통일감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여드릴 차량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 부분 바로 주방 공간인데요.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하시죠? 바로 만나보시죠. 조수석 측의 2열 슬라이드 문을 열고 바라보면 좌측으로 냉장고가 그리고 우측으로 수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앞으로 빈 공간에 커스텀 가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생긴 게 마치 벤치 같죠? 그래서 요 녀석을 앞으로 무브캠프 캠퍼밴 시리즈 벤치라고 부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지금 98L 냉장고가 위치하는 자리에는 원래 40L 박스형 냉장고가 탑재가 되었는데요. 의뢰인의 취향에 따라 냉장고 용량을 교체할 수 있으니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L 박스형, 65L 캠핑카 냉장고 혹은 98L 냉장고, 이렇게 세 가지가 탑재가 가능하며 65L 냉장고를 선택할 경우에는 냉장고 위에 전자레인지를 탑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구의 위치를 좌우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요. 벤치 가구 앞에는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회전형 테이블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의 소재는 주방 상판과 동일한 멀버우 목재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벤치는 사용자가 용도에 맞게 앞뒤로 위치를 조절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벤치의 측면부에는 수납이 가능하도록 다용도 꽂이가 장착되어 있네요. 김 실장이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블 타입의 테이블은 자유자재로 이동이 가능한데요. 사용자 편의에 따라 위치를 조절할 수 있고요. 또한 테이블을 접이식으로 제작하였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마주보고 앉아서 식사도 가능하고 사용을 하지 않으실 때는 접어서 한쪽으로 쓱 밀어두시면 됩니다. 벤치 위에 깔려있는 매트를 제거하고 벤치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의 덮개 역시 주방 상판 그리고 테이블과 깔을 맞춰서 멀바우 목재를 활용하여 제작했습니다.
벤츠의 상판 문을 열어보니 큼지막한 수납 공간이 보이는데요. 좌우로 나뉘어져 있고 둘 다 충분한 용량의 수납이 가능해 보입니다. 캠핑 시 활용할 버너라든지 식기 도구 같은 아이템을 수납하기에 딱 좋아 보입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내부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접이는 방식으로 테이블을 제작했기 때문에 하중을 버틸 수 있도록 아래에 보강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식사나 독서 등으로 간단하게 사용하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냉장고의 문은 축을 좌측을 기점으로 변경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자유로이 냉장고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물론 문을 반대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좌우로 스위칭이 가능하고요. 이번엔 수전을 살펴볼까요? 도메틱 싱크볼이 탑재되었습니다. 수전 모터를 켜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청수 호수 각각 20L 용량의 물통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시점을 달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전을 이용하실 때는 벤치에 앉아서 이용하면 편하게 사용이 가능한데요. 손을 씻거나 양치를 하여도 불편함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싱크볼 앞에 있는 선반을 펴주시면 팔을 기대어서 조금 더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거지나 야채를 씻을 때에는 냉장고의 상단부를 활용하여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은한 고무나무와 중후한 멀바우의 조합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캠퍼밴 내부의 분위기를 더욱 따스하게 만들어주는 무브캠프만의 색조합인 것 같습니다. 침실 공간의 하단부는 모두 수납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깔려있는 매트는 모두 분리가 되어 있어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하고 하단부 수납장의 이용을 더욱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전에는 매트를 통으로 제작을 했었는데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 의견을 반영하여 분리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의 수납장은 총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맨 좌측 전기시설, 중앙 부분 상단과 하단부 수납 공간, 그리고 맨 우측 길다란 수납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 부분은 고화중 레일을 이용하여 통서랍으로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전기시설이 탑재된 공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공간에는 인산철 300A, 2kW 순수 정연파 인버터, 한전 충전 시스템과 차단기 및 DC 장비 퓨즈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무브캠프에서는 인산철 배터리를 200, 300, 400, 600A까지 인버터는 3kW 제품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번 촬영을 작업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해당 구조를 조금만 바꾸면 벤치가 있는 공간까지 침상을 확장하여 사용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를 위로 더 올려버릴 수 있으니까 공간 활용이 더 좋아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에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곳까지 침상이 확장이 된다면 취침 공간이 확실히 여유로워지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이것으로 해당 차량에 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 내부 이미지 사진 조금 구경하고 가시고요. 무브캠프는 기본 옵션 750부터 시작해서 선택하는 옵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여러분께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영상 유익하게 보셨나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해당 차량에 관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 혹은 유튜브 댓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댓글이 묻혀서 답변을 못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급하신 분들은 제 휴대폰 번호로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무브캠프 MD 김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